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우주 현상을 보기 위해 거리나 지붕으로 나섭니다. 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행성, 큰 빨간 거예요. 처음엔 다들 들떠 있었죠. 갑자기 화성이 나타나 인류에게 이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달이 일부 사람들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화성의 예상치 못한 방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하늘은 달의 흰빛과 화성의 붉은빛 때문에 어두워질 수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즉각적인 불면증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졸리지 않아서 커피를 끊기도 하죠. 화성은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약간의 야생성을 주어 사람들을 더 많이 웃게 만들고 몇몇 불쌍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집 밖을 더 자주 나가 특이한 밤하늘을 즐기기 시작해요. 며칠 후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어요. 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붉은 행성이 지구로 서서히 이동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어요. 지구인들은 몇 년밖에 안 남은 거죠. 몇 달 전 거대한 소행성이 붉은 행성의 충돌에 그 힘의 화성은 궤도를 벗어나 방랑하게 되었어요. 화성이 지구로 가까이 날아올 확률은 항상 꽤 높았는데요. 약 3초간의 발표가 있은 후 뉴스가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이 시작되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화성이 다가올수록 신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화성과 지구 충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수백 개의 영상 팝업이 뜹니다. 당연히 해피엔딩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나요? 한 유명 블로거가 팔로워들에게 물어요. 지구는 거의 물로 덮여 있는데 화성은 다 먼지, 모래, 그리고 바위예요. 그런 다음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수박을 놓습니다. 맨 끝에서 그녀는 수박을 향해 볼링공을 발사해요. 스트라이크! 화성은 지금 달과 거의 같은 크기 같아 보여요. 점점 달의 궤도로 들어오려고 하고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홍수, 허리케인, 지진, 해일, 강력한 뇌우,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어요. 동물들은 미쳐가고 새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극광이 카리브해에 나타나요. 뉴스가 나간 뒤로 경제도 점점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저 즐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해요. 지구에는 재앙이 닥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옷, 음식, 차, 요트, 무엇이든 모든 것이 가치를 잃고 공짜가 됩니다. 매일 거대한 거리 파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죠. 사람들은 마지막 달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그 어느 때보다 인류를 단결시키고 있어요. 폭발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지구인들은 거대한 락 콘서트를 조직하기 위해 팀을 이뤄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파괴하는 붉은 거인, 네, 로큰롤이 완벽한 사운드 트랙이 되겠죠. 먹고 춤추고 파티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시간은 충분해요. 지구 전체에 거대한 무대가 세워지고 있고 이건 모든 뮤지션들의 마지막 콘서트죠.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갑자기 희망이 생겨나요.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계산했고 간단한 계획을 생각해냈죠. 다행히 인류는 이미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고 이미 몇 년 동안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충돌 전에 다른 행성에 갈 시간은 없지만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지구 궤도 바로 밖에서 재앙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정거장에 앉아 팝콘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쇼를 즐길 수 있어요. 먼지가 가라앉을 때 지구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는 게 뭐든 말이죠. 이 계획이 소개된 후 사람들은 밤낮으로 배 완성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죠. 중요한 날까지 아직 2년 남았어요. 거대한 콘서트 무대는 더 넓은 우주정거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화성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 멋진 팀워크로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수천 개의 정거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70억 명이 함께 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농부, 물리치료사, 요리사, 엔지니어, 운동선수, 회계사 모두 같은 팀이에요. 화성은 이제 달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적색거성이 태양을 가리고 우리의 행성이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람들은 몇몇 수십만 개의 우주정거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거대한 식민지의 개미처럼 일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탑승하는 데에는 꼬박 4일이 걸리고 게다가 동물, 물고기, 씨앗, 식물, 채소, 과일, 비디오 게임, 후르츠 롤 등 실어야 할 것들도 많죠. 이 적색거성은 2, 3일 후에 지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 그때 속도를 진짜 낼 거예요. 화성은 지구 절반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하늘에서 봤을 땐 엄청나게 커 보여요. 우주선이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봐요.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영원히 바뀔 거예요. 우주정거장이 모든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오릅니다. 그래도 두세 개가 충돌하는데 배경음악 하나는 있어야죠. 우주선에 있는 모든 락스타들이 우주음악축제를 준비해요. 멋진 락음악에 맞춰 화성은 지구의 대기로 들어가 자기 표면의 얇은 층을 태워요. 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점점 더 빨라져서 태평양으로 돌진하죠. 거대한 폭풍파가 행성 전체를 휩쓸어요.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이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않게 선글라스를 써야 했죠. 우리의 푸른 행성이 불타는 행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화성의 먼지가 지구의 물과 섞여요. 충격의 힘이 지구 지각을 뚫고 뜨거운 액체 마그마로 들어가죠. 어떤 건 나라 전체만한 크기의 수백 조각의 화성들이 어째선지 대기에 떠 있어요. 그 충돌이 해양이 끓고 증발시켜버릴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켰어요. 녹은 금속의 바다와 강이 현재 지구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요. 화성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띠가 지구 주위에 형성돼요. 마치 불타는 버전의 토성 같아요. 다시 착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인류는 그렇게 오래 우주선에 계속 살 순 없어요. 몇 년 후면 고갈될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에겐 이미 계획이 있어요. 스위치를 돌려 우주선을 거대한 냉동 수면실로 만드는 거예요. 우주선은 에너지 패널을 갖추고 있고 뜨겁게 달궈진 지구가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주선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하죠. 행성이 식는 즉시 사람들은 깨어날 거예요. 수십만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모든 우주선에서 경보가 동시에 울립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깨어나요. 몸은 지쳤지만 몇억 잔의 커피를 마신 후 사람들 모두 갈 준비가 되었죠. 지구로 새로운 대륙이 형성되었을 거고 대기도 엄청 다를 거예요. 이 행성은 원래 궤도를 잃어버려서 다른 각도로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던 계절은 사라졌어요. 지구의 모든 물은 첫 몇 시간 안에 증발해버렸어요. 하지만 화성에는 충돌로 녹았을 수도 있는 거대한 빙하가 있었죠. 화성이 우리의 행성에게 물을 나눠줬을지도 몰라요. 먼지와 흙 구름은 지금쯤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땅은 뭔가를 기르기에 꽤 좋을 거예요. 그 마그마에서 아마도 많은 유용한 광물과 화학물질이 분출되었을 거예요. 어렵겠지만 인류는 어떻게든 새로운 지구에 적응해야 해요. 사람들은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행성이 몇 세기 후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가장 가까운 창가로 달려가죠. 어딨지? 사람들은 지구가 있던 빈 곳을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죠. 화성의 충격이 너무 강해서 태양 주변을 돌던 지구를 궤도에서 밀어냈어요. 지구가 사라졌어요. 멋지네. 우리 이제 어떡하지? 턱수염을 기른 어떤 남자가 기타를 잡고 이렇게 말하죠. 놀아볼까요?